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금방이라도 봄이 올 것만 같은 날씨인데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온 세상이 전부 꽁꽁 얼어버린 듯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 요즘 봄맞이로 머리하고 싶은 분들도 미용실에 잘 못 가실 거예요. 이럴 때 집에서 헤어팩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흰머리 뿌리 염색을 하지 않고 그냥 흰머리를 기른 지 9개월 차거든요. 염색 주기가 점점 짧아지다 보니 정말 염색하고 돌아서면 다시 흰머리가 반짝거려서 미니멀 라이프 시작하면서 염색 비우기에 도전했었답니다. 흰머리를 기르는 대신 머릿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어져서 시작한 것이 피마자유와 알로에베라 크림 헤어팩이었어요. 그걸 꾸준히 해주니까 머릿결이 좋아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해외 영상들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머리카락이 두꺼워지고 머릿결이 윤기나게 해주는 천연 재료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재료들인데 머리카락에 해가 될 리는 없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커피가루 헤어팩에 도전해 봤습니다. 커피가루를 이용해 헤어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커피가루 헤어팩 하기 전에 제 머리 상태입니다. 흰머리 뿌리 염색을 하지 않은 지 9개월 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하네요. 흰머리를 기른다고 해서 흰머리만 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함께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레이 헤어예요. 사람마다 그 비율이 다르고 한 사람의 머리에서도 골고루 나지 않고 흰머리가 많은 부분이 각각 다르다고 하네요. 전 옆머리 쪽에 흰머리가 더 많은 타입이에요. 머리카락 아래쪽은 뿌리 염색했던 부분이라 갈색인데요. 흰머리만 새롭게 자란 뿌리 쪽의 머리카락이 더 두껍고 힘이 있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피마자유와 알로에베라 크림 헤어팩은 헤어팩 이후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고 식초를 이용해 린스 역할을 하게 해주는 방법이었어요. 머리카락 속으로 스며들어간 캐스터오일 성분 말고 머리카락 겉에 남아있는 오일 성분을 제거해줘야만 머리가 떡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캐스터오일 알로에베라 헤어팩도 머릿결 윤기나게 하는 데는 정말 효과 좋으니까 꼭 해보세요. 피마자유와 알로에베라 크림을 3대 7 정도의 비율로 섞어 머리카락 뿌리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골고루 발라준 후 헤어캡을 쓰고 하룻밤 자거나 열처리 모자를 쓰고 15분 정도 있고 실온에서 가능한 오래 있다가 샴푸하고 식초를 이용해 마무리 헹굼을 하면 됩니다. 캐스터오일, 즉 피마자유는 기름이라서 제대로 샴푸하지 않으면 머리가 떡져 보이니까 꼭 샴푸를 해야 했지만 오늘 도전해볼 커피가루 헤어팩은 오일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헤어팩을 하고 난 후 물로만 헹궈줘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헤어팩 하기 전에 머리 샴푸를 먼저 해주고 충분히 말려주었답니다. 그리고 헤어팩을 골고루 잘 바를 수 있도록 빗질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세수는 했으니까 미스트도 한번 뿌려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커피가루 헤어팩을 해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보관만 하고 있던 린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암락가루를 준비해요. 다음 커피가루. 빈 그릇을 준비해주고요.
염색 커버와 헤어캡을 준비합니다. 빈 유리 그릇에 먼저 커피 가루를 담아요. 다음은 비타민C가 아주 많다는 암나 파우더를 넣어줍니다. 암나 파우더는 건강한 헤어, 풍성한 모발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사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팩 할 때마다 조금씩 넣어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린스를 넣어줘요. 잘 섞어줍니다. 좀 더 묽게 해주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알로에베라 크림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커피가루에도 색이 있으니까 염색 커버를 써서 옷에 물들지 않도록 해줍니다. 편한 방법으로 머리 뿌리에서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커피가루가 완전히 녹지 않고 암나가루도 가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다 보면 가루가 떨어지거든요. 염색 커버는 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바르고 나면 헤어캡을 써줘요. 빠져나온 머리가 없는지 확인해서 헤어캡으로 잘 마무리해줍니다. 헤어팩을 다 한 뒤엔 얼굴 각질 제거를 해줍니다. 필링 크림을 짜서 얼굴에 발라주고 살살 문질러줘요. 헤어팩 할 때마다 혹은 헤어팩 할 때 한 번씩 걸러서 각질 제거를 해주면 얼굴에 껄끄러움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얼굴에 각질이 제거됐다 싶으면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해줍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뽀드득 뽀드득 좋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솜이 팩으로 코 주변에 발라줍니다. 마르고 나면 세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코팩을 하는 동안 필링 크림을 손에다 발라서 손에 있는 각질도 제거해줍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손이 좀 뻣뻣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코팩이 마르면 다시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해서 깨끗이 제거해줍니다. 이제 미용실에서 잡지를 보는 것처럼 커피 헤어팩이 자리를 잡을 동안 저는 초원의 집을 읽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면 미용실 부럽지 않은 곳이 되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머리를 감아줘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잘 말려줍니다. 빗으로도 잘 빗어주고요. 커피가루와 암나가루 헤어팩을 하고 난 뒤에 머리 상태입니다. 그 어떤 오일도 바르지 않은 상태고요. 그냥 말리기만 했어요. 피마자유 알로에베라 헤어팩보다는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머릿결은 윤기나고 부드러웠습니다. 커피가루 헤어팩을 하고 나니까 자꾸만 머리를 만지고 싶어질 만큼 아주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